아, 이,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와, 씨. 귀멸의 칼날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약간 옛날 오빠도. 오늘도 좋아요. 아니, 잠시만. 네, 삼촌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엄청난 애니메이션의 커스텀 작품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삼촌 여러분. 아크릴로 디오라마를 제작하고 있고 유튜브 아쿠릴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정우라고 합니다. 네, 유정우님 우연치 않게 저희가 이렇게 또 만남을 가졌었는데 네. 아니, 하고 계신 작품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말까지 더듬게 되네요. 원래는 원피스로 이제 디오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원피스가 아무래도 이제 죽고 있고 귀멸의 칼날을 제가 보니까 원피스 팬들 섭섭할 것 같은데 원피스는 잘 나가고 있고 네, 원피스 귀멸의 칼날이 떡상을 했고 네, 귀멸의 칼날이 다시 요즘 네.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귀멸의 다들 아마 보셨을 거고 최근에 뭐 활락의 거리 편까지 매진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마스 불러가지고 싹 한번 걷어와 봤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 눈호강 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유정우님의 작품들 하나하나 감상해 보시도록 하시죠. 첫 번째는 이제 나타구모산의 탄지로. 아 나타구모산의 탄지로. 여러분들 귀멸의 칼날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짜잔. 우와 설명해주세요. 흑백 만화책 속에서 네. 탄지로만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우와 대박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기 탄지로의 아버지. 약간 여성형인데 엄마인데요. 아빠면 여기 이거 상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아 여기 살짝 보시면 너무 살짝인데 각도 때문에. 아 각도 때문에 이렇게 살짝 나와 있는데. 맞네 맞네. 아 그래서 탄지로 이춤과 귀걸이만은 반드시 끊기지 않도록 계승해다오 약속이다 해가지고 지금 안쪽에 보면은 히노카미카부라? 네 맞죠. 이 지금 그거를 쓰는 거예요. 원래는 10회형 생생유전을 쓰다가 네. 이제 루이가 각성을 하고 나서 못 끊잖아요. 히노카미카구라를 쓰므로 인해 네. 이걸 한 번에 단칼에 베어버리는. 아니 내 기억으로는 이게 해서 막 하고 있는데 네즈코가 그 혈기술로 거기에 뭔가 그 칼에다가 폭혈. 네, 폭혈을 같이 해주면서 댕강 네, 이렇게 맞아요. 됐잖아요. 네. 아, 나 갑자기 놀라네. 아 여러분들 다들 아마 거의 보셨겠죠, 그죠? 네, 진짜 하이라이트죠. 진짜 너무 재밌게 봤고 나타구모산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음산에서 네. 보시면 만화책 안쪽에 좌우쪽에도 여기 루이도 보이고 네, 그죠? 루이. 네, 만화책의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또 장면들을 해줬어요. 요거는 이제 네즈코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폭혈. 여기 폭혈. 네. 여기 루이가 지금 실뜨기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네, 만화책의 이런 느낌들을 그대로 또 장면들을 해줬어요. 요거는 직접 그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요거는 다 인쇄한 거고요. 인쇄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 빨간색 실이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루이가 처음에는 이제 투명한 거미가 쓸 법한 이제 그런 실을 쓰는데 스파이더맨 실을 네, 쓰다가 네. 각성을 하게 되면은 혈기술을 섞어 가지고 빨간색으로 이제 선이 변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약간 원래 얼기설기 되잖아요. 네네네. 걔가 그죠? 네 맞아요. 실뜨기처럼. 그 실뜨기처럼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고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불이 좀 들어오나요? 아 아니요. 얘는 아쉽게도 라이트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좀 치우세요. 네. 정답이고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작가적 상상력이 들어간 게 만화책에서 애니메이션 튀어나온 느낌 네. 그걸 또 생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 조고가. 자 그러면은 1기 하이라이트인 나타구모산에서 지금 루이와 싸웠어요. 하연 호 5? 5, 6, 5?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아파서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와 아 진짜 너무 예쁜데요? 라이트를 꽂으면은 더 예쁘기 때문에 네 바로 됐습니다. 미쳤네. 아크릴로 뭔가를 만드시긴 하지만 100% 아크릴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아크릴이 아닌 거는 네. 이 풀하고 이 흙 제외 나머지 다 아크릴이에요. 다 아크릴이라고? 네. 얘도? 네. 다 아크릴이에요. 라이트도? 라이트는 LED죠. 아 근데 나 뒤에 이렇게 LED 나오니까 너무 은은하고 예쁘네요. 또 한지 아크릴을 사용해서. 아 이것도 한지 아크릴이에요? 네. 기성품으로 나와요. 아...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약간 동양미를
추구했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진짜 그 동양적인 그런 느낌.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뭐 커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어, 약간 각인처럼 각인. 네, 레이저 각인을 넣어서 레이저 각인을 직접 이렇게 다 하셨어요. 이런 기왓장 모양이나 이런 것들 음영만 줘가지고 이제 기왓 느낌을 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 보시면 이 마루 있잖아요. 마루도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다 붓으로. 붓으로. 이 시노부 같은 경우는 일기에서 활약한 게 이제 다 타구모산이 있긴 한데 네. 캐릭터를 표현하기에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회복 훈련할 때 이제 나비저택으로 가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있는 시노부를 표현해봤고 네. 시노부 하면은 등나무꽃이 트레이드 마크라서 이렇게 등나무꽃까지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이것도 입체적으로 지금 세 개 이렇게 여기다 걸어 놓으셨고 네, 레이어드 형식으로. 오, 너무 예쁘네요. 아 이거 머리꽃 아, 네. 아 이거 1:1 사이즈구나. 머리 한번 대시면은 시노부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 이쁘다. 괜찮아요? 아하 벌레충 제1형 최근에 제주도 네. 뭐 일 때문에 갔다가 네. 바다에 그 알죠? 물보라? 네. 그게 있더라고 그랬고 네. 물의 호흡이다 몇 형이지? 그랬는데 와이프가 학을 떼더라고. 앞에서 보면 완벽한 디오라마인데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크릴로 지금 레이어가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아 요거는 이제 나비저택을 똑같이 보고 제작을 한 거라 네. 여기에 딱 잘리더라고요. 여기도 문이 있는데 문으로 이렇게 네. 연결? 네.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딱 잘라놨습니다. 또 시노부 보면 사실 카나오도 궁금하고 아, 네. 카나에도 궁금하고 아, 그런데 네. 아, 그 또. 둘은 아직 피규어가 제가 없어서 없어서? 네. 나중에 이런 데다 그죠? 하나씩 다, 같이 넣어도 네,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은 하고 일부러 그래서 크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같이 들려고 빨래도 좀 걸어놓고 아, 네. 그렇죠? 네, 아. 아, 약간 뭔가 꾸미고 싶은 뭔가 욕심이 좀 있어요? 작가의 기질이 있으신데요? 아, 저는 뭐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예. 가 그냥 가. 네. 혹시 이런 작품들을 뭐 판매도 혹시 하시나요? 아, 네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뭐 몇 채 안 만들잖아요. 그쵸. 한번 제작할 때 하나 아니면 두 개. 전 세계 한 채. 그쵸. 이거 그럼 가격 한번 알려주면 안 돼요? 다른 작가님들 뭐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뭐 그런 디오라마 만드시는 분들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은 왜 취미지만 이게 나중에는 진짜 프로로 가시면 대량 생산하시면서 그죠?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집중 호흡을 일단은 여기서 완성을 시키고 뭘 타러 갑니다. 보여주시죠. 네. 와 씨. 여러분! 이 유정우님의 사실 이 작품을 보고 제가 반해서 섭외를 요청을 드린 거예요. 약간 작긴 한데 네. 최대한 비슷하게 고증을 안쪽은 사실 여기는 배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그 무한열차의 앞과 똑같지만 네. 이거 어디 뭐 열차 떼와서 그냥 이렇게 뭐 색을 칠하셨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피규어 빼고는 전부 다?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이에요. 네.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 아크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아크릴인 네, 원통형 거예요. 아크릴 밑에다가 이제 판을 대고 열차 모양을 만들었죠. 바닥은 나무고 이제 요런 레일 같은 거는 다 아크릴이에요. 레일은 아크릴이고 네. 요거는 뭐 딱 보시기에도 그죠 나무죠. 아까 나비저택에는 약간 뿌려주고 여기는 몰빵했네요. 이 아, 나무랑 네. 이런 것들 그죠. 약간 동일한. 여기서 쓰다가 남은 거. 아 남은 거. 아 그랬구나. 이 친구도 제일복권 아, 네, 탄지로고 보시면은 이 아크릴로 한 세네 가지 색깔 이렇게 레이어 해가지고 얘는 물의 호흡 10평이네요. 네, 생생유전이라는 기술이고 네.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물의 호흡이 약간 색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혼합돼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진짜 흰색, 하늘색, 파란색 요 느낌 요렇게 다 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약간 입체적으로 그죠?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지금 꽂아 놓으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가습기를 넣으면은 여기서 증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 여기 그냥 들어가면 돼요? 네. 뒤편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뒤에 살짝 보여드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습기 넣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고 이 제작 과정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아쿠릴TV 검색하시면 돼요. 아크릴 말고 아쿠릴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이 제작 과정들을 또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한열차 밤에 달리잖아요. 여기 앞에 라이트도 나온답니다. 이거 사이즈에 맞춰서 아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장 오래 걸렸어요. 그쵸? 제가 만든 것 중에. 우와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씨. 우와
그렇게 크진 않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디오라마 용 조그만한 거 그렇죠. 얼마 안 팔더라고요. 네. 무한열차 실제 라이트 색깔이랑 똑같이 맞춰 놓으셨고 여기 무한 딱 써놨어요, 그죠? 네. 가습기를 올려서 증기 나오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그냥 요 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 사이즈를 또 맞춰 놓으셨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올라온 각도를 잘 맞추니까 더 많이 올라오네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올라올 때 네. 도료들 또 몸에 좋진 않잖아요. 아, 이거는 제가 펴두고 있진 않죠. 아, 그렇죠. 이렇게 보여드릴 때만, 쇼 할 때만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싸웠던 네. 그 친구가 여기 같이 있었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하네요. 아, 네, 저도 그거를 한번 구상을 해봤는데 네. 앞이 공간이 너무 작더라고요. 근데 M 그 친구 피규어가 네. 이제 지지하는 지지봉이 굉장히 넓어요. 오. 그래서 위에 세우려다가 아 이거 너무 안 되겠다 하면 약간 버릴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무한열차 안도 좀 궁금합니다. 아, 무한열차 외부가 있으면 내부가 있어야겠죠. 네. 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두고 가 그냥. 갖고 가다 파손 날 것 같아. 나 이거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여보 허락해줘. 신발 사줬잖아 이번에. 그만 사. 요. 오. 아. 우와.